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리거 스테이션 먼저 볼까요? 리거 스테이션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프라이머리 MR과 세컨더리 MR이죠. 우리 프라이머리 MR은 스트럭처럴 MR, 올가닉 MR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얘는 뭐예요? 밸브 자체 구조물에 변화가 생긴 경우를 얘기해요. 자, 반면에 세컨더리 MR은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리거 스테이션이 생긴 게 아니라 심장 자체의 기능이라던가 다른 질환이 선행되고 그로 인해서 밸브가 제대로 닫혀주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 세컨더리 MR입니다. 리거 스테이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리거 스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잡고 갈 거예요. 즉 미트랄 밸브에 리거 스테이션이 생기면 딱 국한돼서 밸브의 컨디션만 볼 게 아니라 이 리거 스테이션으로 인해서 그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진단의 폭이 넓어지고 진단의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파라스터널 롱아식스 뷰이고요. 이게 레프트 아트리움, 레프트 벤트리클이죠. 아트리움과 벤트리클 사이에 부착되어 있는 문, 마이트랄 밸브입니다. 자, 우리 마이트랄 밸브를 통해서 레프트 아트리움에 있는 혈류가 레프트 벤트리클로 넘어가줘야 정상이죠. 자, 그런데 이 미트랄 밸브의 1차적인 원인이 됐던 심장 기능이 2차적인 원인이 됐던 문이 꽉 닫히지 않아서 뒤쪽으로 혈류가 새는 현상, 이것을 미트랄 밸브 리거스테이션이라고 해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레프트 아트리움에 있는 혈류가 레프트 벤트리클로 100만큼 이동을 해야 정상 컨디션이라고 가정할 때 리거 스테이션이 발생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혈류가 30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LV 쪽 입장에서는 100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리거 스테이션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70밖에 들어오지 않았죠. 반대로 우리 LA 쪽에서는 다 넘어가고 비어 있어야 되는데 30이라는 양이 잔존해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LV 쪽에도 어브노멀 컨디션을 2차적으로 유발할 것이고요. LA 쪽에도 어브노멀을 2차적으로 유발할 겁니다. 자, 우리 LV 쪽을 먼저 볼까요? 자, 100이라는 혈류량이 넘어와야 되는데 매번 70밖에 안 와요. 왜? 30이 루스되고 있으니까. 그럼 LV는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나는 100을 받아야 되는데 70밖에 안 와? 실질적인 100을 내가 받으려면 애시당초 130이라는 양을 책정해놔야겠구나. 그래야 30이 빠져도 100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LV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LV 자체가 스스로 변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볼륨을 키우는 거죠. 원래는 100을 받아야 되는데 130을 받게끔 볼륨을 키우는 현상. 자, 이걸 뭐라 그래요? LV의 볼륨 오버로드가 유발되게 됩니다. 즉 LVVO죠. 자, 우리 반면에 레프트 아트리움 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제로가 되어 있어야 될 스테이지에서도 30의 혈류량이 잔존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옆에 있는 풀머닉 베인을 보세요. 원래는 풀머나리 베인에서 혈류가 들어와야 정상이죠. 풀머나리 베인에서 혈류를 레프트 아트리움으로 이송해 줘야 돼요. 그런데 LA 쪽에 30이란 혈류량이 이미 잔존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풀머나리 베인에서 혈류를 정상적으로 넣어주다가 안에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인서션 되는 혈류량이 점점 줄어들겠죠. 심지어는 안으로 넣어줘야 될 혈류량의 방해를 받게 돼서 지금처럼 PV 쪽으로 오히려 혈류량이 역류되는 현상도 생깁니다. 자, 우리 PV 쪽으로 혈류가 역류돼버리면 결국은 어느 쪽으로? PV의 프레셔로 올라가게 되지만, 그렇죠. 렁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컨지션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이트랄 밸브뿐 아니라 모든 판막에 리거 스테이션 하면 1차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볼륨 오버로드가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반면에 스테노시스까지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스테노시스는 꽉 닫히지 않는 현상이 아니라 활짝 열리지 못하는 현상이죠. 해서 LA에 있는 혈류량이 LV로 보내져야 되는데 문이 좁아져서 정량적으로 보내져야 될 양들이 못 가고 LA에 정체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역시 LA 쪽에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죠. 해서 렁 쪽에 컨제스천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현상 기억해 주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마이트랄 밸브의 몰폴로지를 좀 볼 거예요.